이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핵심이 뭡니까? 강과 삼각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걸 우리가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걸 재평가한다. 재평가.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재평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지금 장부가 60원짜리를 이것을 그죠? 90원에 재평가했다. 그럼 이익이 생겼죠. 이 이익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은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이런 이제 예, 계산 과목이 처음 나오면은 자꾸 이제 예, 반복 좀 하세요. 재평가 잉여금 아시겠죠? 재평가 이거는 잉여금 뭘까요? 자본입니다. 자본 아셨죠? 60원짜리 그건 재평가했습니다. 뭘 한다? 재평가 잉여금. 그런데 이걸 만약에 60원짜리를 만약에 50원에 재평가했다 그죠? 50원에. 그 60원짜리 50원 내렸죠. 10원 내렸죠. 그죠? 그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하락한 거는 비용 처리하고 올라간 거는 잉여금 자본 처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비용 처리 계정이 뭐냐? 재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우리가 재평가 손실 10원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라고? 재평가 잉여금. 내려간 거는 재평가 손실. 만약에 작년에는 잉여금이었고 올해는 손실이다 그죠? 이거는 서로 뭐 한다? 상계 처리해 나갑니다. 상계. 상계. 아시죠? 예. 그래서 요게 만약에 작년에는 잉여금이고 올해는 손실이다 그죠? 요걸 뭐 한다? 상계 처리한다. 자, 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평가 부분. 요거는 우리 교재 그죠? 그 6번에 나와 있죠, 그죠?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나와 있습니다. 그 재평가 안 하는 건 뭐죠? 원가 모형이라 하고 재평가 하는 걸 뭐라 한다? 재평가 모형이라 해 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 보세요. 이제 재평가한다 이러니까 아, 자꾸 이제 좀 그죠? 약간 어렵게 느끼시겠는데 이거 이겁니다. 예. 우리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 취득. 100원 주고 샀는데, 그 1년도 초에 샀다, 그죠? 1년도 말에 이 얼마 됐느냐? 90원 됐답니다. 그리고 이게 2년도 말에 140원 됐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부에다가 100원짜리가 요게 시가죠, 그죠? 시가가 90원 됐습니다. 시가가 130원 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시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원가를 그대로 100원 두는 걸 뭐라 한다? 원가법, 원가 모형이라 합니다. 그럼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원 손실 생기죠, 그죠? 장부에 이제 90원 해야 되죠. 그럼 10원 떨어야 되잖아요. 그게 재평가 손실. 올라갔죠? 재평가 잉여금. 이런 식으로. 원가를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걸 뭐라 한다? 재평가라는 겁니다. 다시 원가 금액을 그대로 매년 원가로 그대로 하는 걸 뭐라 한다? 원가 모형. 시가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재평가 모형.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 경우는 말하면은 시가와 관계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원가 모형이고, 이제 이 시가를 바꿔주는 게 재평가 모형이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보면은, 100원짜리가 90원 됐다가 103 되었습니다. 그죠? 예, 된 경우가 있을 거고,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가 만약에, 그죠? 여기 와서, 여기 시가가 140원 됐다가, 140원, 너무 올라갔나? 100 20원 되었다가 다시 시가가 90원으로 떨어졌다 이랄게요. 요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보세요.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손실이 10원 내렸습니다. 그죠? 90원짜리가 140원 되었으니까 50원 올라갔죠? 이렇게. 다시 자.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0원.
90원짜리가 130원 플러스 50원입니다. 그럼 손실과 잉여금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1년도 말에 정답은 마이너스 10원이 답이고 2년도는 이게 답이 아니죠. 상기해야 되니까. 요것도 상기하면 얼마? 그렇죠. 플러스 40. 여기 답이다. 아시겠죠? 예. 다음 또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습니다. 그죠? 플러스 20원. 그죠? 120원짜리가 90원 되었죠. 마이너스 30원.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20원입니다. 답이죠. 120원이 90원 마이너스 30원 났잖아요. 요거 상기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10원이죠. 여기 답이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상기한다. 우리 상기하는 거 어디서 했습니까? 앞에 육아정보에서 나왔었죠. 그죠?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다. 한 번 더. 100원짜리가 50원, 마이너스 10원, 90원짜리 100원, 플러스 50원인데 상기하니까 플러스 10원. 요거는 100원짜리 120원, 플러스 20. 120원 후인데 마이너스 30. 요 상기하는 마이너스 10이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답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분계. 자, 이제 요 분계. 요 분계를 해볼게요. 요거는 둘 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1년도 말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도 말에 분계.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1년도 말에 분계와 2년도 말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그죠? 마, 우리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토지로 볼게요. 토지. 예, 그럼 토지가 10원 내렸죠? 가격이 감소됐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요 계정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재평가 손실 10원 되겠죠. 그죠? 예, 아시겠죠? 요래 분계를 합니다. 그럼 이제 90원짜리가 140원 되었으니까 토지 가격이 50원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죠? 50원 올랐습니다. 상기하니까 40원이잖아. 그죠? 일단 50원 올랐죠. 50원 올랐는데 작년도 10원을 빼니까 40원 남은 겁니다. 그럼 이제 상기하는 걸 분개줘야 되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요 손실이 대비 나와야 되잖아. 그죠? 상기해야 되니까. 요걸 없애줘야 되니까. 근데 손실 계정은 비용 계정이죠. 비용이 대비는 못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평가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이익이라 이러죠. 이익 이렇게. 10원. 그리고 차액이 뭐야 된다?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40원 이렇게. 이렇게. 요래 분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 밑에 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으니까 20원 올랐습니다. 그죠? 아, 토지 가격 가치가 20원 증가했다. 증가한 건 뭐라 한다?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20원. 됐죠. 그죠? 네. 다음에 120원짜리 90원 내렸다. 30원 내렸다. 그죠? 가치 감소 30원 내렸습니다. 토지가 30원 내렸다. 그죠? 상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없애줘야 되죠. 그죠? 없애줘야 되니까 자변에 뭐가 되죠?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20원. 그럼 부족분이죠. 뭐라 할까요? 그렇죠. 재평가 손실 10원. 요거 답이잖아. 그죠? 여기 답이 되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주로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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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여기서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요거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잉여금이잖아. 그죠? 자본이니까. 요 계정은 자본 계정입니다. 그죠? 자본 계정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재무 상태별로 들어가죠. 재무 상태별로 표시되는 거면 뭐요? 재평가 잉여금 40원이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이익이니까 이건 어디죠? 이건 이익 계정이잖아. 그죠?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 계정. 그렇죠? 요거는 이익 또는 뭐 수익 계정이다. 그죠? 수익이 어디로 가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들어가잖아. 그죠? 요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잘 이제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냐 물으면 40원 맞죠.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묻질 이래 묻질 않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그죠?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은 이 말을 무시해 버리면 이걸 답을 이렇게 답을 하는 분이 많아요. 40은 틀리잖아, 그죠? 재평가 이념 어디 들어가는데 재무상태에 들어가는데, 그죠? 묻는 말이 재평가 이익이 얼마냐 묻는다면은 답을 금방 아는데 출제하는 사람이 요 말을 안 써.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단기 손익 얼마고 이런 물어버립니다. 요게 답이다. 10원. 아셨죠? 이해됩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평가 이익은 수익계정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산서. 재평가 이익은 자본계정이 어디로 간다? 요거는 재무상으로 들어간다. 근데 묻는 게 요거 여러분 물어보세요. 요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단기 손익 얼마고 하마 플러스 10원. 이제 뭐 이해되죠, 그죠? 요것만 조심하면은 재평가는 끝납니다. 아시죠?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 재평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이제 다음에,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무슨 과정입니까? 심화 과정입니다. 항상 저 과정을 잘 보세요. 기본 과정 우리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과정이 뭐죠? 심화 과정입니다. 그죠? 과정.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과정이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요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죠? 예. 그 여러분들은 제가 또 자꾸 이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나중에 혼돈이 생기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이해를 하시지만은 또 학원에 직접 못 오시는 분 있죠? 그죠?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착각하고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준비하는 과정은 항상 요 순서를 지키자 그랬습니다. 바로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 바로 이리 오시면 힘듭니다. 요 과정을 거치고 오니 오히려 빠릅니다. 알겠죠? 빠른 길입니다. 이걸 바로 이걸 건너뛰고 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아예 시작할 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은 학원에 오신 분들도 집에서 동영상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 과정 듣는 분들 요걸 하세요. 거쳐서 오세요. 알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거치고 지금 요 과정 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은 바로 우리 다음부터는 요게 들어갑니다. 요 기출 문제잖아, 그죠?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럼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은 쉽게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아하 이래 시험에 나왔구나 하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또 여기 좀 오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죠, 그죠? 아하 이제 회계 원리는 내가 충분한 점수 나오겠다 하는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하나하나 알겠죠? 차분하게 하나하나 순서를 지켜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과정 거치고 나면 다음 뭐 하느냐?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상 문제. 회계 원리는 자꾸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또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자꾸 접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예상 문제 또 풀이 할 겁니다. 요 풀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실전 이제 문제 동형 모의고사식으로 시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해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시험은 매월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 시험. 실전하고 똑같이 1차 회계원리 그리고 민법 회계원리 시설계를 해서 세 과목 2차 그 실무하고 법규해서
매월 1회씩 시험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매월 1회씩 시험 보는 게 아마 한 4회, 많으면 5회까지 아마 될 겁니다.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5회, 5번 정도 나갈 겁니다. 그 여러분도 또 시험 보시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래도 이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잖아. 그죠? 한 8개월 준비하게 됩니다. 8개월. 과거에는 12개월 했습니다. 12달. 과정이, 학원 과정이 12달 동안 주택관리에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이 11월달에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보통 9월달에 있었고, 공인중개사 보셨던 분들이 주택관리사 또 시험 보러 옵니다. 한 두 달 동안 딱 준비한 게 뭐냐 하면 민법은 되죠. 그죠? 민법은 되니까 이제 회계원리만 하면 된다. 시설 좀 보시고 회계원리 때문에 그 오시가 또 공부하시고 시험 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기간이 좀 짧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실제 시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가장에 가는 거 잘 아시고, 알겠죠? 제가 하나하나 기초적인 질문을 조금 뺍니다. 그건 다 해서 다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 아시고, 꼭 요 과정을 거쳐 오세요. 예. 자, 이제, 그럼, 자, 지금 이제 이해되죠? 그죠? 예. 자, 요 부분. 요건 필히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하시고, 했어서, 요 부분에 문제가 초로 나와요. 알겠죠? 일단은, 이거는 뭐 상기한다 그런 거 알면 되잖아. 그죠? 요만 확실히 알면 되죠.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재평가는 끝납니다. 거의 요즘은 뭐 매년 시험에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요 재평가 부분은. 예. 됐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다음에, 이번에 뭐냐 하면은, 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다른 건물 혐오 시설 있는 게 이제 들어옴으로써 우리 가기 건물가 혹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저하게. 그걸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는 눈에 띌 정도죠. 그죠?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말합니다. 톡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지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죠? 예상하는 겁니다. 그때 비용 떨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면은 장부상에 지금 100원짜리 60원짜리 있었는데 이게 확 떨어지면 훅 20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손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손상. 아셨죠? 하락했다. 현저하게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걸 우리가 손상 처리합니다. 손상. 예, 그래서 만약에 60원짜리가 20원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뭐랄까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이래 부를 겁니다. 손상 차손이 생겼다. 얼마가 40원. 아셨죠? 손상 차손 40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죠? 예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회사가 추정했는 거고 또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회복이 됐답니다. 회복. 만약에 50원으로 회복됐답니다. 다시 값이 올라갔죠. 그죠? 30만 올라갔잖아. 그죠? 요건 우리가 환입이라 이랍니다. 손상 차손 환입이라 이랍니다. 3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60원에서 40원 손상 비용 처리했잖아. 그 장부 20원 남아 있잖아. 그죠? 20원짜리 다시 올라가 50원 되었으니까 30원 올라갔잖아. 그 우리가 환입이라 환입 수익. 요거는 비용 계정입니다. 손상 차손 비용. 요거는 수익 계정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회복이 됐는데 이게 70원으로 회복됐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환입이 얼마? 50원 되죠. 그런데 이 손상 후에 다시 회복될 때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게 보수지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면 우리는 환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환입이 됐는데 20원짜리가 70원 되었으면 50원이 환입됐죠. 됐는데 70원 환입됐다 하더라도 요 금액은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도 얼마까지? 60원까지. 그럼 환입 얼마 해야죠? 40원. 아시겠죠? 그죠? 여기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시험에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뭐 시험에 이거는 뭐 항상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재평가 부분도 이게 우리가 이 법이 우리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시행해요. 그냥 한 8년 되었습니다. 알겠죠? 2011년도에 우리가 국제 기준을 도입했으니까 한 8년 됐네요. 그죠? 8년 동안에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계속 뭐 주로 나왔으니까 한 중요하다. 그죠? 이거는 더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은 아주 중요한 거고. 근데 이 하락하고 회복된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주로 어디서 세면 여기 나와요. 요 부분. 여기 나왔는데 요 부분이 한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런데 요거 좀 어렵습니다. 좀 복잡했죠, 그죠? 근데 이걸 보고 회계 원리 어렵다 이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요거까지 하고 이따 해보면 제가 계산 문제 풀어볼 겁니다. 풀으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쉽습니다. 요거 똑같습니다. 이거 세 개가.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죠, 그죠?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왜? 22년 동안 시계만 22회 시험 있을 때까지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럼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찍어야지. 뭐. 공부 안 했으면.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거 이해되면 하시고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시고. 그러니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합격 점수가 100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점입니까? 60점 이상. 그죠? 그런데 너무 어렵다 하면은 그건 거의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괜히 힘드시잖아. 그죠? 아시겠죠? 자, 일단은 기본 설명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재평가 부분과 손상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접해보고 이 부분을 우리 유형자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그 손상 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269조입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기본에 이제 제가 기본 과제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29번 문제입니다. 269쪽입니까? 예. 29번 문제. 2년도 1월 1일 날. 초네, 그죠?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예. 1,400만 원에 취득했다. 가.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2년도 말에 700만 원 됐다. 됐다가 3년도 말에 1,200만 원 됐다. 이렇게 그죠? 변동이 생겼다. 이 경우에 2년도와 3년도에 대한 그 보니까 2년도 금액 내렸잖아. 그죠? 요거 내렸잖아. 그죠? 금액이 내렸다. 손해 봤죠. 얼마 손해 봤느냐? 요거 묻는 말. 손상 차손을 합니다. 그죠? 여기 요래 됐죠. 이 올랐네. 그럼 얼마 올랐느냐? 답. 아시겠죠? 요거 뭐? 손상차손. 요거 뭡니까? 환입. 아시겠죠? 그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1,400만 원짜리가 700만 원 되었으면 얼마 내렸습니까? 700만 원 내렸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간이 지났잖아. 그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간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강가상가. 그죠? 1년치 강가상가 해야지. 그럼 자료 한번 볼까요? 박스 보세요.
1400만 원 주고 취득했습니다. 잔존가 200만 원, 니은수가 6년이고 증액 보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는 14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나누기 6 하니까 1년에 얼마? 2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장부잔액 얼마? 1200만 원이죠. 이 장부잔액 1200만 원짜리가 7만 됐다. 그죠? 얼마 내렸습니까? 500만 원 내렸네. 손상 차손. 요걸 뭐라 부른다? 손상 차손. 아셨죠? 500만 원. 시험 문제에서 이를 물어봅니다. 재평가 이익 얼마냐? 재평가 잉여금 얼마? 아, 처분 이익 얼마냐? 재평가 잉여금 얼마냐? 손실 얼마냐? 손상 차손 얼마냐? 환입 얼마냐? 이를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답이 뭐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숫자만. 아시겠죠? 왜? 객관식 문제니까. 그죠? 자. 하나 끝났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이해하셨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예, 약간 복잡했죠? 그죠? 요게 요겁니다. 이거 어려우면은 요거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번에 그러면은 7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죠? 올랐잖아, 그죠? 올랐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났습니까? 그죠? 1년 지났죠. 자, 요 1년 동안의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 1년치. 여기서 보세요. 새로운 취득 얼마? 700만 원입니다. 그죠? 새로운 취득 원가는 700만 원이고, 요 시점에 잔존가치는 얼마죠? 200만 원입니다. 요 시점에 내용서는 몇 년? 5년입니다. 다시. 취득 원가는 700만 원, 잔존가치는 200만 원, 내년 5년입니다. 왜 5년일까요? 원래 6년이었잖아요. 6년인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5년.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200만 원 빼고 5로 나눠주는 게 얼마? 100만 원이지. 이때 장부 얼마? 600만 원. 그죠? 600만 원짜리가 처리되었다. 어, 올랐네. 얼마 올랐습니까? 얼마 올랐네. 그런데 여기 와서 조심해야 됩니다. 600만 원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알겠죠? 왜? 이거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한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지금 현재 요 장부 금액을 이 금액은 장부 금액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장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장부 요거잖아. 원래 1400만원 사화성 이게 장부잔액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1400만원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 그죠? 2년 지났잖아요. 1년에 얼마씩? 200만 원씩. 2년 지났으면 얼마? 400만 원. 빼어나면 얼마? 1000만 원. 어, 초과되어 버리는 여기까지 한도. 600만 원이 1000만 원. 그럼 답은 얼마? 그렇죠. 400만 원.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죠? 다음 끝났습니다. 이게 환입입니다. 손상과 환입.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안 어렵죠? 그죠? 예. 할만하죠? 예. 하나 할게요.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뒤로 가서. 이제 제가 풀이해 드릴 문제를 여러분들은 자꾸 좀 반복해서 익히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 이제 바로 요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기출 문제 풀 때 나왔던 문제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 우리 기출 및 예상 문제에서 21번 문제 한번 보세요. 21번 문제. 예. 21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2001년 초에 취득했습니다. 만 원 주고 취득했다. 했다가, 예, 원가 모형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공사 증액법이죠. 그죠? 2년도 말에, 2년도 말에 이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예, 6,400원 됐다. 그죠? 되었다가, 다시 또 2년이 지났죠. 4년도 말에, 그럼 얼마 되었습니까? 7,000원 회복됐다.
이건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죠? 두 문제죠. 내렸습니다. 이건 올랐네. 내렸는데 이거 얼마 내렸느냐. 요거 손 얼마고 올랐죠. 그죠? 올랐는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뭘 못 씁니까? 이거 묻잖아. 환입을 묻네. 요거 묻네. 요거. 원래 요거 많이 못 씁니다. 요 환입 묻었잖아. 그죠? 아시죠? 이해되죠? 자, 보세요. 만 원짜리가 6400원 되었지만 요거는 요 기간이 지났죠. 몇 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간 뭐 해야 되죠? 강가, 상가. 저를 볼까요? 전용어질 없다. 내용수 10년이네. 그죠? 1년에 얼마? 1000원씩. 2년이니까 2000원. 장부 얼마? 8000원이죠. 8000원짜리가 6400원 되었습니다. 1600원 내렸네. 답. 손상, 차손, 1600. 아셨죠?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뒤로 해볼게요.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6400원이 최전대성에 환입 올라갔잖아. 그렇지만 2년이 또 지났죠. 2년간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강가, 상가. 여기서는 내용서 10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 남았다? 8년. 8, 8이 64. 1년에 800원씩 2년이니까 1600원. 요거 빼오면 얼마? 4,800원이죠. 4,800원짜리가 7,000원 되었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2,200원 올랐네. 근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요 금액을 우리가 뭘 봐야 되죠? 그렇죠. 7,000원짜리가 요 장부금이 얼마인지 봐야 되죠. 그죠? 원래 장부가 만 원짜리였잖아요. 처음에 만 원짜리인데 1년에 강가 상가비는 10년이니까 1,000원이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얼마? 4,000원. 만 원에서 4,000원 빼면 얼마? 6,000원이죠. 그럼 요 장부는 얼마? 6,000원이다. 그죠? 이 금액이 6,000원 초과됐네. 요거 초과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도 얼마 올랐습니까? 1,200원. 정답. 요게 묻는 답. 환입 1,200원. 요렇게 한번 딱 나와서 우리 시험에. 아셨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는 바로 이 방법만 안다면은 처분 손익도 구할 수 있고 재평가 부분도 알 수가 있고 손상도 알 수 있다. 그죠? 기본이 뭡니까? 전부 감가상각비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재평가 부분을 상기한다 하는 거 아시고. 그죠? 예. 그것만 체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유형자산 부분. 그럼 우리가 현, 예, 주, 외, 상, 건 끝났죠. 현의 주, 외, 상, 건. 그 다음 이제 뭐죠? 기타. 기타는 뭘까요? 그렇죠. 무형 자산.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자산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죠? 끝나는 다음 이제 부채장입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기타 부분. 요 기타, 무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 요 기타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기본 과정에서 안 했었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심화 과정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반드시 요거 들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 부분을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